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변하는 이른바 뉴노멀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히 직장 외의 공간에서 일하는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시대를 대표하는 근무 형태가 됐는데요. 그런데 핀란드에서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재택근무가 정착돼 있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최원석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핀란드 건축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는 이방전 씨. 얼마 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와 함께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인한 업무 변화일까 싶지만 사실 이 씨에게 이런 원격 업무는 낯설지 않습니다. 코비드-19 그 상황이 되기 전에도 사실 가끔 재택근무를 한 적은 있었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막 아픈 거는 아닌데 몸이 조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 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 조금 더 편하니까. 재택근무가 새삼스럽지 않은 건이 씨뿐만이 아닙니다. 핀란드는 지난해 기준 전 국민 가운데 32%가 필요한 경우 원격근무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재택근무가 잘 정착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핀란드의 노동 문화가 유연한 업무 환경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코로나19로 대부분 기업이 재택근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사회 전체가 빠르게 적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People nowadays, they appreciate when they can work from different places, not necessarily one office, but even from home or from cafe or from co-working. So that trend was going very strong even before the COVID. 무엇보다 무선 인터넷 등 IT 인프라가 잘 갖춰진 환경은 원격 업무를 할때 필수 조건인데, 핀란드에선 모든 국민이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만큼 온라인 업무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회의를 하는데도 자기 자리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리모트로 회의를 같이 할수 있게 그런 툴들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인프라만큼이나 근로자와 관리자 간의 믿음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Requires trust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s. Also, it's employer'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work is safe and health and ergonomic, regardless of the working place. 지난 1월 핀란드에서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 가운데 절반을 관리자의 감독이 없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법 개정안이 발효됐습니다. 근무 환경을 유연하게 선택하자는 핀란드의 혁신이 뉴노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업무 형태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YTN 월드 최원석입니다.